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지금은 시승기를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대와 달리 중저속 용역에서의 힘도 부족할 것 같고, 예전에 CBR 400RR이나 이런 오래되었지만 쿼트급 4기통 차량을 운행해 본 경험으로 봤을 때 이 녀석 또한 그 녀석들과 비슷한 맛이나 향수가 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경기도 오산이었습니다. 막상 타보니 과장을 했을 때는 마치 125cc와 같이 가벼운 그런 핸들링을 보여주고 바이크의 거동 또한 굉장히 가볍습니다. 4기통 바이크라고 해야 될까? 과연 이게 4기통 바이크의 움직임일까 싶을 정도로 차량 자체의 움직임이 너무나 가볍고 편했습니다. 초보 라이더들이라면은 솔직히 비교 대상 자체는 안 됩니다. 쿼터급 같은 배기량 라인이라고 해서 지정을 뭐 비교를 해서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은 뭐 R3나 닌자 400이 있겠지만 그 녀석들과 비교했을 때 이 녀석이 훨씬 더 가벼운 핸들링과 가벼운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닌자의 날이 서 있는 아주 작지만 날카로운 예리한 칼날과 같은 그런 주행 질감을 보여줍니다. 또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R1000R이나 뭐 상위급 바이크의 순정 킥시프터에 견주었을 때 전혀 뒤처지지 않는, 대려 가장 자연스러운 순정 킥시프터임에도 불구하고 부자연스러운 차량들이 꽤 많았습니다. 변속 질감이 말이죠. 근데 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아예 없었다. 그리고 고회전형 엔진, 토크형 엔진은 아니죠. 고회전형 엔진, 이 작은 엔진에서 쥐어짜본들 얼마나 나갈까 싶고, 그리고 이 작은 엔진에서 최고 출력을 80마력씩이나, 레메어 기준이지만 80마력씩이나 뽑아냈다면은 중저속 용역을 도대체 얼마나 죽여놨길래 최고 출력이 그만큼이나 나올까 했습니다. 사실은 기대보다는 걱정이 훨씬 앞섰죠. 이거 뭐 되도 안 한 오토바이 만들어 놓고 지금 이런 느낌이었는데, 막상 출발을 하면서 차량을 움직이고 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하면서의 그 느낌은 세상 천지 이래 부드러운 오토바이가 있을까? 퀵시프터를 잘 사용하면은 솔직히 스쿠터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 가속을 변속 충격 없이 운행할 수 있는 그런 녀석입니다. 거기다가 중저속 영역에서의 그런 부족함은 기후였을 뿐이고 차량 전체가 굉장히 부드럽고 매끄럽게 나아간다는 느낌이 강했어요. 뭐 R3도 밸런스가 좋다 했었지만 급이 다릅니다. 제가 여태까지 타봤었던 4기통 레이서 레플리카 중에서 배기량은 가장 작고 출력도 가장 낮지만 샤시 밸런스 그리고 라이더에게 직접 전해져 오는 이 촉감은 그 어떤 4기통 바이크보다도 훨씬 뛰어나고 부담도 적으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맛있어요. 정말 예술적이었던 게 뭐냐면 시프트 다운 백토크의 처리감, 이야 예술이었습니다. 정말 이질감 없이 부드럽게 시프트 다운이 들어가고 거기에 슬리퍼 클러치가 일을 아주 잘합니다. 과연 이게 순정 바이크에 적용되는 슬리퍼 클러치일까 싶을 정도로 슬리퍼 클러치와 엔진의 그 세팅 조합이 너무나 찰떡같이 떨어져 있습니다.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녀석이 과연 트랙에 들어간다면 리터를 다 따먹고 다닐지 않을까, 리터를 작살내 리터 킬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생각만큼 중저속 용역이 힘이 없지는 않았어요. 이게 또 8000rpm 넘어서면서 한 10000rpm 요 구간에서 달렸을 때는 또 앞서 저 rpm에서 보여졌던 모습들과 다르게 굉장히 지킬앤하이드 수준은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고출력을 보여줘서 또 신선함. 야, 이 녀석은 무엇일까? 차량 움직임은 어느 125cc급보다 훨씬 가볍고 경쾌한데 출력은 또 뭐 R3나 닌자 400이 갖다 붙일 수 있는 출력 아닙니다. 조금 더 보태면 이거 CBR650R 정도는 비벼볼 수 있겠다 싶을 정도예요. 물론 최고 출력에서 수치상으로 차이 납니다. 근데 코너에서 들어갔을 때 이 쭉 잡아 당기면서 돌리는 맛이, 와 이거는 안 타보면은
뭐라 말을 못 하겠어요. 보통 4기통 바이크들, 그리고 출력이 좀 센 바이크들, 아니면은 그 전에 탔었던 4기통 400cc급 바이크를 운영을 해봤을 때 보통 그런 녀석들은 바이크가 벌떡벌떡 서기도 하고 다루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요 녀석은 코너를 돌면서 스로틀 전개가 됩니다. 물론 과격하게 터져 나오지 않는 토크 덕분일 수도 있지만 스로틀 가속을 하면서도 안정적으로 리어 트랙션을 확보를 가능하게 하면서 특히 버진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라인 터진다라는. 보통은 라인이 터지기 마련인데 이 친구는 스로틀을 전개를 하면서 들어가도 라인이 터지지 않는 아주 기가 막힌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가와사키 바이크를 처음 타봤습니다. 가와사키 바이크는 예전에 제 인식으로는 카다라입니다만 저도 고쳐야 됩니다. 사실 시끄럽고 엔진 자갈 굴러가는 소리 나고 라이더가 타기 빡세고 억센 바이크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부속 구하기 어렵고. 근데 그 모든 이야기는 도대체 뭐였을까요? 제가 지금 타는 이 바이크가 사실 요즘 나오고 있는 바이크들 자체가 과거에 출시되었었던 바이크들과 다르게 굉장히 다루기 쉽고 그리고 편하고 최고 출력을 끌어당기기 쉽게끔 라이더 친화적인 세팅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 바이크에 익숙한 라이더들은 요새 오토바이들이 왜 이리 밍밍하노? 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저도 약간 그런 부분에서 요즘 바이크 트렌드들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트랙 조잉을 좀 하면서 느꼈던 게 이야 이거 과거에 지인이 말씀하셨습니다. 2T 바이크의 그 느낌은 4T 바이크 어떤 바이크도 따라올 수 없다고. 근데 그 지인이 이 바이크를 타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은 NSR250의 그 느낌보다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겠다 라고 말이죠. 이 녀석은 백토크 제어도 훌륭하고 정확하게는 백토크와 엔진 출력과의 그 세팅이 아주 예술적으로 버무러져서 백토크로 인한 오토바이의 거동이 불안정해지는 것이 사실 없었습니다. 물론 트랙에서 극악의상으로 어택을 시도해 본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겠지만 R3보다 더 타기 수월하고 말이 됩니까? 이거 모터사이클 그 2종 소형계의 아반떼 같은 존재를 뛰어넘는 존재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요 녀석은 가격이 단점이라 생각하는데 뭐 앞서 리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닌자 400을 가지고 이 녀석과 똑같은 느낌을 내려고 이것저것 튜닝을 한다 하면은 2차 출고 가격을 훨씬 뛰어넘고 그리고 훨씬 뛰어넘어 본들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이 녀석을 절대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트랙에는 5천만원, 6천만원짜리 R3 닌자 400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런 부분과 비교를 했을 때 물론 스트리트를 운행하시는 일반 라이더들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1600만원이라고 하는 높은 가격은 사실 비싼 가격은 아니다. 이 정도면 혜자다 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가와사키한테 돈 받아먹었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저 가와사키한테 돈 한 푼 커녕 리뷰 차량도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본 차량 같은 경우에도 합천 라이더스 클럽에 계신 회원분께서 흔쾌히 차량을 내어주셔서 촬영을 했지 이번 리뷰에서는 가와사키와는 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마음이 딸랑딸랑해지네요. 제 위시리스트에 넣어놨습니다. 백문이 불여의 일견입니다. 이 차량은 완성도나 품질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뛰어난 차량인데 가격적인 경쟁력에서 이슈가 되고 이야기가 되고 구설수가 되고 입방아에 오른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아주 훌륭한 마치 미슐랭 스타의 그 레스토랑에 가서 귀한 음식을 먹고 나온 느낌이었습니다. 뒷맛이 아주 깔끔하죠. 그리고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왜 내가 이 차를 이제 타봤을까? 그리고 왜가 아니죠. 정말 가지고 싶은데 당장 가질 수 없는 저의 워너비 바이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합천 라이더스 클럽의 윤정수님과 그리고 촬영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신 우리 바이크타운과 바이크타운의 크루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바!